좋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토론의 사이자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신민아가 내 옆자리에 앉아서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는데 내려야 될 정거장이 다 왔다면 내려야 되나 종점까지 가야 되나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린다에 해운대 벨 눌렀어요. 우리 김규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규혁입니다. 네. 네, 다음은 안 내린다에 우리 낙성대 잘못 눌렀어요. 우리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아이, 사회장방. 그러니까 네네. 버스를 탔는데 지금 신민아가 지금 여기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네네네. 아, 네. 아이고, 내가 지금 안 내리면은 네. 여자친구는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왜 안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릴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계속 그렇지, 기다리겠죠. 계속 기다리지. 네. 햇볕에 서가지고 지금 계속 기다릴 거 아니야. 빨리 햇볕? 가야지. 아, 가야지. 여자친구가 땡볕에서 계속 기다린다고? 그럼. 오징어는 바짝 말려야지. 뭔 소리야. 뭘 오징어야 친구야. 아니, 갑자기 왜, 오징어요? 아니 오징어. 야 역시. 아, 왜 그래 애나. 니들이 오징어야 왜 그래. 아까 오징어는 바짝 말려야 된다고 그냥 혼잣말 한 건데 왜 그러는 거야. 오징어 니네들 밝구네. 자 남자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딱 버스를 탔는데 신민아가 이렇게 딱 기대서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그렇다고 어? 남자분들 우리가 차 안 사는 이유가 뭐야. 어? 차 안 사는 이유가 뭐야. 어? 차 안 사는 이유가 뭐야. 뭐예요. 돈 없어서. 뭐야. 돈 없고 능력 없어서 안 사는 거잖아. 뭔 딴 생각을 해. 어. 남자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버스를 타가지고 여기 옆에 앉아있으면은 어? 옆에 예쁜 여자가 앉아. 그러면은 우리 봐, 예쁜 여자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딱 다면은 이거 안 떼잖아. 내가 안 뗐는데 이 여자도 안 떼. 그럼 우리 어 얘도 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안 했어? 야, 어, 나 안 되는데, 어, 얘도 안 되네. 어, 나 좋아하나? 그냥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냄새 한번 맡아보고. 어? 뭐야? 하잖아! 근데 지금 신민아가 그러고 있다. 이거잖아요. 어? 우리 이러면은 무조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박들 많이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뭐 이 여자한테 뭐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 상황이 좋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꿀잠인데 예의가 아니죠. 끝까지 그냥. 일어날 때까지 냅두는 게 맞습니다. 야, 대단하네. 나쁘네. 그렇구나. 만약에 그러면은 그 여자가 신민아가 아니고 오나미가 기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야 그게? 완전 쓰레기 되고. 야, 이렇게 치면 사람... 집에서 자, 집에서. 뭘 집에서 자. 아, 야, 내가 너 때문에 차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차 산다. 아, 자,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 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떡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여자 때문에 버스 종점까지 간다는 게 여러분들 말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 여자가 이뻐서 그랬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는 내 여자친구죠. 내 눈에는 내 여자친구가 신민하고 전지현이고 김태희잖아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말고 빨리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죠. 네, 여자친구 만나러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버스 타고 오는데 신민아가 내 옆에 탁 기대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내가 널 만나려고 이걸 뿌리치고 달려왔어. 잘했지? 그럼 여자친구 나한테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차 좀 사. 차 좀 사. 차 좀 사. 그지야 이제 겨울이야. 버스 타고 데려다 주는 게 네가 날 데려다 주는 거야? 버스 기사님이 날 데려다 주는 거지? 아, 네. 누가 날 얘기하는데 껴들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두 번째 줄에 그 흐뭇하게 웃고 계신 우리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두 분 커플이세요? 커플티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종점까지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내립니까? 저도 잘 것 같다. 너도 잘 것 같다고요? 아, 버스에서. 아, 피곤해서 잔다고요. 버스에서 잔다고? 뭐 이렇게 야해? 뭔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기대니까 신민아가 이렇게 기대니까 너는 그냥 여기 위에다 이렇게 딱 대고 잔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결과적으로 안 내린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자친구가 기다려도 안 내린다는 거 아니야. 너무 했네. 어? 안 내리지 안 내리지. 옆에 여자친구야? 바짝 말려야겠네.
잠깐만요. 아니 혼자. 잠깐만요. 혼자 얘기한 거야. 왜 그래? 혼자 얘기한 거라고. 왜 지금 오징어야? 네. 혼자 얘기한 거야. 왜 그래? 혼자 얘기한 거야. 그래도 여자친구가 막 생각은 깊고 속은 꽉 탔잖아. 어? 오징어 순대. 에이 오징어 뭐야? 아,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 자, 네네. 여러분들 지금 버스에서 옆에 신민아가 앉아서 기타 자고 있는 거 이거는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버스에서는 신민아가 옆에 앉는 게 로또지만 지하철의 로또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지하철은요. 네. 세 단계로 나면 3등, 3단... 2등, 1등이 있죠. 아, 3등, 2등, 1등. 어때? 지하철 우리가 지하철 탔을 때. 네네네. 지하철 탔을 때 어때? 지하철 탔을 네네. 때 우리는 앞 옆에 앉는 게 아니라 3등이 뭐예요? 지하철 뭐, 탔을 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신민아가 건너편에 이렇게 앉았을 때. 아, 건너편에 맞은 거고. 로또 3등. 3등. 2등은 뭐야? 2등은 뭐예요? 신민아가 맞은편에 앉았는데 딱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러고 앉았을 때. 이게 2등, 2등. 우리 1등 뭐야? 1등 뭐야? 1등 뭐야? 신민아가 맞은편에서 뭐야? 뭐야? 그게 야! 이거 로또 1등 아니야? 야! 이게 로또 1등인 거야? 야! 로또야?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유가 뭔데? 그게 뭐 로또야?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이유가 뭐야? 뭐야? 우리 산상 이유가 뭐야? 뭐야? 돈 없어서. 자,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실제로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가 뭐 다른 여자랑 썸띵을 바라는 것도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이런 썸 자체가 쉽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랑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썸이라도 타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진짜로 그 여자는 진짜 졸려서 잔 겁니다. 그 여자가 날 좋아할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자 이거야. 실제로 제 아는 친구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서 용기 내서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이번에 내려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리세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바지를 내린 거야. 여재영 씨 왜 바지를 내린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만들어서 바지를 내렸잖아. 변태처럼. 뭐, 그 얘기를 왜 바지를 해요, 내렸어? 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설마 지금도 바지 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왜 그래요. 말만 소리. 일어나봐. 에이.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 일어나봐. 아 일어나봐. 봐봐 이런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변태야 뭐야. 뭐야. 설마 설마 있는데. 아 제가 땀띠가 좀 있어가지고. 뭐 땀띠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뭐 변태야 왜 바지를 내리고 있어. 네. 사막 토론 내내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게 잘 안 나요 땀띠가. 이상준 너도 잘 네. 생각해봐. 네네. 지금 네가 그 여자 안 깨우면 네 옷에다 침 흥건히 흘리고 잔다고. 어떡할 거야? 침 흘렸다고 여기? 그럼. 뭐하냐? 간접 키스. 뭔 간접 키스? 도대체 간접 키스, 간접 키스. 더럽게 뭐. 아 여자분들 왜 자꾸 더럽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네네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버스를 딱 탔어. 근데 옆에 조인성이 앉아서 여기를 딱. 조인성이. 와, 내 좋아하잖아 벌써부터. 조인성이. 조인성이 나와. 남자친구 야. 만나러 가는데 버스에서 조인성이 내 어깨 기대리고 기대서 이렇게 자고 있어. 이거 깨울 거야? 깨워? 봐봐, 니는 안 깨우잖아. 왜 그래? 야, 조인성을 왜 깨우고 꼴뚜기를 만나러 가? 꼴뚜기라니요. 조인성이 여기 있는데 끝까지 가야지. 가만히 자게 냅둡니다.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둬. 종점까지 가. 영등포에서 내려야 되는데 인천까지 간 거야. 인천까지. 야. 인천에 가. 종점 도착했는데 안 일어나. 자, 이제 일어나세요. 그럼 조인성이 침을 딱. 아 죄송해요. 아 이게 옷에 침이 묻었네. 이거 제가 죄송해서 그러는데 저희 집 요 근처인데 우리 집 가서 제가 잠깐 빨아드릴게요. 안 가? 조인성이 옷 빨아준다고 자기네 집 가자는데 안 가? 안 가냐고? 난 내가 여자잖아? 조인성이 뭐 요 발에 뭐 발찌 같은 거 있어도 따라가 나는. 소리야? 소리 하는 거예요. 발찌 아니. 아니 패션으로 하나 진짜. 아 패션으로 남자 못해? 아 패션으로 하나 더 따라가. 패션. 조인성이 먼저 딱 가는 거야. 패션. 따라오세요. 네. 그러는 딱 따라가는데 188. 188. 키가 188이야. 딱 성큼성큼 걸어가. 그 길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조인성 한 걸음 걸을 때 나 세 걸음. 자기네 집에 딱 데리고 가더니 들어오세요 하면서 문을 싹 여는데 들어갔더니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전망. 막 바다에 돌고래 세 마리. 오징어 때가 탁! 맨 뒤에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 왜 있어요, 거기? 그냥 나와가지고, 이거 빨아주세요. 이게 원피스 줬더니 조인성이 어떻게 가? 원, 투, 쓰리, 포, 버블, 버블, 원, 투. 그 욕실에 딱! 원피스를 탁탁 돌아가지고 나한테 딱 오더니 나한테 뭐라고 해?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빨래 끝! 아,
따라가야지. 뭐야 이게 이런데. 뭐 드라마를 쓰네 그냥. 따라가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언 10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어깨는 여자친구가 힘들고 지칠 때 여자친구만이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김규기였습니다. 네. 야 우리 어깨 두 개잖아요. 뭐야?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네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 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1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린다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장된 순간입니다. 결과 나왔나요?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김규 패! 네! 다음 주 사망 토론 주제는 여의도에 있는 쌍둥이 빌딩 누가 형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사망 토론의 예정이었습니다.